2019년 새해를 맞아 지역 내각 기관과 단체별 신년맞이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동대문구도 많은 지역 인사 등 내외빈들이 자리한 가운데 2019년 신년 인사회를 열고 지난해 성과와 올해 구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희망을 공유했습니다. 김병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주민 2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동대문구의 신년 인사회 자리로 안규백, 민병두 국회의원을 비롯해 오중석 서울시의원, 김창규 동대문구의회 의장, 지역구의원, 경찰서, 세무서장 등 내외빈들도 함께했습니다.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함께했는데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개인적인 소회보단 업무 보고에 충실한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미래 비전을 화두로 삼았습니다. 생활 안전, 으뜸 보육, 교육, 복지도시 구현을 목표로 분야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신년사의 핵심이었습니다. 안전 행정으로 국민들을 잘 모시는 2019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쉽지 않는 일인 것 같고, 그러나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고, 오래된 도시에서 사건사고를 없도록 해야 되겠고, 청렴 행정은 해야 되기는 한데 이게 또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다행스럽게 2010년도 제가 부정을 맡은 뒤로 2020년이 지난 8년 반 동안 부정부패 피의로 구속된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성과 보고와 구정운영 방향에 대한 약속, 지역 수건 사업에 대한 보고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가도록 해서 금년 2019년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서 주민들을 모시는 그런 부행정을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은 복 많이 받으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 새해 구민 소망을 담은 동영상을 시청하고 이날 행사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도 축사를 통해 희망찬 신년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동대문 내부적으로는 어찌 보면 씨앗을 파종하는 시기였습니다. 이제 2019년에는 여러분과 함께 수확하는 그런 계기로 저도 열심히 뛰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안정과 또 소외감 없이 함께 살아가는 동대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전합니다. 동대문구가 교통중심 도시, 녹색 도시, 생명 중심 도시로 됐다. 여러분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고, 저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여기에 동네. 감사합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일들이 올한해 모두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의정 활동을 펴나가겠습니다. 2019 기해년 동대문구 신년 인사회. 지난 성과를 되돌아보고 지역 발전과 비전을 공유하며 힘찬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CNB 뉴스 김병태입니다.